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I've had this dream before. I take this one step no higher, no higher. 네이버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퍼컵 12강 두 번째 경기 결과 CTO 파토스가 모든 라인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1-0으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낸 아마추어 명문팀다운 경기력이었는데요. 영보스가 이대로 주저앉게 될지 지금부터 양팀의 두 번째 뱀픽 시작합니다. 자, 당신의 팀은 어디입니까? 네이버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퍼컵 아마추어들 간의 대결. 일단은 아마추어들의 장점과 단점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수습이 잘 안 되는 모습, 네.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그렇죠. 반면에 본인들이 흐름 탔다 하면은 그대로 그렇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도 나왔죠. 네, 좀 일방적으로 여기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보스는 지금 떨어져 있는 4기를 끌어올릴 만한 뱀픽. 아까 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네. 뱀픽부터가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자, 먹고 싶긴 해서 먹었는데 그 뒤가 좀 문제였거든요. 자, 그리고 확실히 오늘의 시티우 파토스는 뭐 대세픽이든 뭐든 간에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많이 해봤던 거 그런 위주로 드래프트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스터이 빠졌고요. 미드에 좀 뱅카드 실어주니까는 예. 영보스 미드 무너지네. 사실은 파토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트위스티드 페이트 이러면은 또 한번 룰루까지도 이제 뱀카드를 이어치면서 네. 룰루 예, 그러니까 나인틴 선수가 잘 쓰는 세 장의 미드 카드를 다 자르겠다. 또 거기서 이제 말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빠른 템포의 뱀픽이 지금 예, 파토스 입장에서 가능합니다. 네, 리산드라가 빠지고요. 뱀픽 구도는 전 경기와 비슷하죠. 자, 이번에 만회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보스. 네. 메인. 이쯤 되면은 너희 크레이머 중심으로 할 거잖아. 아예 그거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네. 뭔가 이쯤에서 뭐야 읽힌 듯한 그런 느낌. 뭔가 기분 나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킨드레드까지도. 네. 자, 이제는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킨드레드가 마지막으로 제거됐고요. 아마 영보스는 갱플랭크를 안 먹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미드가 나인틴 선수가 얼마나 그 숙련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안 먹을 것 같고요. 네. 베인 자르고 칼리를 먼저 집는 완벽한 크레이머를 좀 의식한 드래프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세트의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뱀픽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 이블린을 워낙 그 파토스가 잘 들었기 때문에 앨리스를 예. 먼저 가져온 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걸 감안한다면 영보스 입장에서는 탐켄치 플러스 뭐 코브 뭐 탐켄치 플러스 징크스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크레이머가 좀 후반에 하나 탈 수 있는 쪽으로 조합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드래시가 갔어. 그냥 그래도 좀 더 보겠다. 앨리스와 렉사이가 있는데도 그라가스. 네. 앨리스를 그럼 먹어야죠. 안 먹으면 땡큐죠 사실. 자, CTO 파토스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이블린을 한번 방법도 있겠고 그러니까 뱀픽에서도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파토스가 훨씬 더 선택폭이 넓죠. 자, 열려 있습니다. 앨리스 열려 있고 네. 앨리스 알리스타. 근데 이것도 이제 독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서포트 라인들도 가장 네. 잘 쓰는 챔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들이 원하는 조합이 또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뱀픽에서부터 지금 약간 위축되어 있는 영보스. 네. 아무리 좀 크레이머 선수의 비중이 높다 한들 원딜을 뭐 마지막까지 숨겼다 뽑는 거는 탑과 미드에서 보는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네. 자, 영보스의 경기 말씀하시죠. 네, 원딜 하나를 뽑아주고 예, 탑 미드 하나 카드를 좀 꺼내야 되는 타이밍이 네. 됐습니다. 그나마 11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벤과 칼리 본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두 개의 챔프는 잘렸고 하나 먹혔고 자 아니면 진짜 히포 선수가 원래 나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예. 네 무난하게 예. 아 11은 나를, 나를. 네. 일단은 굉장히 표정이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미드 전 경기 좋지 않았지만 미드에서 변수 만들 수밖에 없으니 탑과 원딜을 꺼낼 수밖에 없었고 네 저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좀 예 파투스 야수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조합적으로는 충분히 활약할 여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전 경기 워낙 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예. 이럴 땐 한번 흥을 내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아 그냥 돌아 올라프 그런 거 없다. 우리, 자, 네. 예, 첫 번째 세트에 썼던 올라프 또 꺼내들었고요. 자 이러면 이제 한 번의 선택 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리를 뭐 영보스의 그 미드라이너 이대형 선수가 또 잘 다루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아리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겠네요. 전 멤버들 다 표정이 너무 밝아.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것보다. 근데 뭐가 나오든 간에 무난한 빅토르가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네. 선핑으로 문제가 없을 만한 조합이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요. 이니시에이팅과 더불어서 맷집되고 칼리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극후반에 빅토르 딜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전남과학대는 완벽한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트래프는 이미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전남과학대학교고요. 아예 변수 챔피언으로 갈 것이냐? 페이가. 네, 페이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팀의 두 번째 세트 현재 1대0으로 CTU 파토스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뱀핑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이가로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좋으나 베이가가 최근 하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또 올라프에게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올라프 탑에서부터 시작되는 스노볼을 영보스는 어떻게든 막아줘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간 뭐 행운이 왔다고 하지만 그걸 챙겨가지 않으면 뭐 남의 껴 되는 거죠. 자기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트를 1대0으로 1대1로 만들어내면 오히려 영보스가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쪼르자와 쇼핑자 네. 입장이 바뀔 수가 있고 2대0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CTU 파토스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 쟁쟁한 프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아마추어들 간의 대결 CTU 파토스와 영보스의 두 번째 세트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이 두 팀 간의 2세트 시작됐고요. 자, 파토스가 블루, 영보스가 레드입니다. 네. 갱플랭크는 그래도 이제 그 나르, 아까 나르는 갱플랭크와 비교해서 올라프에게 특별히 많이 라인에서 정말 숨도 못 쉰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구겨졌던 그런 자존심을 히포 선수가 회복을 하면서 팀의 분위기 자체도 좀 끌어올려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팀의 균형이 어떻다, 전술적 움직임이 좀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라인에서 경기가 많이 기울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그나마 좀 영보스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언급해 주신 대로 나르는 진짜 밸런스, 균형감만 갖고 해도 크게 밀릴 뭐 그럴 챔프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 경기보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 이게 좀 아 내가 이 정도였나? 네네. 현실 점검이 되면은 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반반이에요. 그렇게 좀 흔들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 네. 경기가 아무리 내용이 안 좋고 지더라도 아 근데 이번 판 컨디션 안 좋았네. 나 원래 잘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영보스 선수 근데 다행인 거는 웃고 있습니다 많이. 네. 네, 선수들 자체가 정말 즐기는 취지에 맞춰서 웃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주눅 들어서 경기를 그렇죠. 네, 이런 양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짚고 싶은 말을 딱 짚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전 경기 바텀도 라인전이 그렇게 괜찮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합해서 네. 무난하게 크고 크레이머가 코어템 2개, 3개 나왔을 때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을 만한 한타의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1석2조죠. 바텀 라인도 피하고 올라프의 어떤 성장도 조금은 막아주고요. 요게 다른 탑솔로 예. 상대로 괜찮은데 그렇죠. 올라프 상대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스키 들어와 있는 몬스터. 아. 네, 그래서 백업 동선이 사실? 가깝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좀 더 예, 견제해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여건이면 오히려 이겨 눈썹 선수 정말 들어갔어요. 자, 이제 뒤쪽에 백업 맞고 만화도 없어요, 미믹. 자, 근데 알리스타도 오긴 합니다.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쓰레시가 점화가 있기 때문에 네, 힘으로 예, 예 조심해야 됩니다, 파토스도. 자, 힘으로 밀고 있는 영보스. 자, 이거 올라프 순간이동으로 넘어오겠다는 생각이죠. 자, 그리고 자, 누가 먹나? 들어갔어, 먹었는데요. 자, 먹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빠졌어요. 자, 올라갔어요. 자, 11까지 합류. 자, 2포 빅토르도 사용. 한 번 잘 됐어요, 잘 들었어요. 포착이 골고루 빠졌는데 자, 영리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스레시까지 이야,
뒤에 사고가 또 터지네요. 2대0. 블루는 지켰습니다. 네, 이거 베이가가 같이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이레벨 때 많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반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동안에 칼리스타는 완벽한 프리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빅 웨이브는 놓치지 않겠네요. 초반에 스토리의 영향을 좀 봤는데, 네, 참 논스톱 선수가 본인의 어떤 소환성형답게 멈추지 않고 압박을 잘 줬는데, 지나치게 들어오고 나니까는, 예, 파토스도 그걸 좀 반격할 여지가 만들어져 버렸죠. 3분 30초 때 1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로 갱킹 11을 위험합니다. 네. 이미 올라프는 앞에서 압박 들어가고요. 자, 스레시 랜턴이 없죠. 자, 고치가 여기서 걸리지 않았고, 1레벨 앨리스, 아, 2레벨 앨리스. 그렇습니다. 네. 네. 고치가 없었어요. 예. 자, 어쨌든 굉장히 기세가 무서운 파토스입니다. 그렇죠. 3세트 안 가겠다는 윽박 지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좀 손해봤지만은 그래도 우리 침착하게 다시 좀 해보자라는 추스리는데 갑자기 또 그냥 문을 두드려서, 네, 예, 많은 압박을 줬습니다. 일단 방법을 찾아보려고, 활로 찾아보려고, 네,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네,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 상황도 파토스도 훨씬 괜찮죠. 그렇죠. 여하튼 칼리스타는 혼자 3레벨까지 육성이 됐던 상황이라 나루와, 네, 1대1이 충분히 되는 구도에서 이렇게 되면 올라프의 성장을 아예 옥죄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알리스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성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라인 형성이고요. 산술적인 수치와 분위기 등등 모두 다 파토스 쪽으로 조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명보스에서 가장 무난하게 성장을 한 건 이제 미드라인에서 베이가, 예, 선수라고 할 수가 8개. 있겠는데, 예, 베이가가 그렇다고 그 성장 기반으로 레벨로 상대 미드라인을 찍어 누르고 뭐 로밍 다니면서 이득 보고 이런, 그렇죠,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동으로 사건의 지평선 대박 한번 치고 거기에 이제 퍼붙는 딜량으로 일단 변수를 만드는 건데, 그냥 본인이 이동해서 막 아래 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챔프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나마 잘 컸다 치더라도 영향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베이가, 예, 일단 옆으로 빠지네요.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예. 다이브 준비하는 거죠 이거. 와드로 다이브 여지에 대한, 자, 네, 이건 뒤로 체크는 했습니다. 자, 베이가가 순간이동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살짝 파토스도 망설이고 압박을 주죠. 예. 왜냐면 알리스타가 지금 로밍 단위나 레벨이 너무 낮아서 파워에 조금만 맞으면 본인도 그냥 녹을, 예, 수가 있습니다. 기포는 빠졌고요.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텀 지역으로 합류하고 있는 두 챔프.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드래곤을, 예, 그냥 죽이는 싫고, 워낙에 나르가 육성이 안 된 상황에서 라인을 바꿔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미믹 성수 상대 히포가 과연 나르가 싸움이 되느냐. 그렇죠.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미 성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점화속이 이미 나왔어요. 30대 19. 네, 수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라인도 많이 당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부메랑 던지다가 욕심내서 나가면은 바로 그냥 올라프가, 네, 그쳐들, 예,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을 갔다 돌아온 와드를 깔 때 뭔가 사건의 지평선이 걸리면서, 자, 빠져나갈 이런 마망치를, 자, 사건의 지평선, 자, 여기 버티고, 예, 이야, 딜이 부족해요. 6레벨이라도 찍었으면 모르겠는데 잡히다면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텀 쪽에서 이렇게 충실히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크라가스가 미드를 찔렀기 때문에 사실은, 예, 앨리스도 내가 여기 더 남아서 이득 볼게 없겠구나 판단을 해서 오히려 알리스랑 같이 뛰고 있죠 지금. 예. 올라프까지. 자, 알리스타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아, 좀 빠져 있네요. 네, 뭐 시료를 거두지, 예, 못하더라도, 예, 시야 싸움에서 조금 더 넓게 가져가면서 와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고요. 그 첫 번째 세트에서 분명히, 예, 그거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시야. 예. 그렇죠. 뭐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그럴 만한 여력이 있었어요 상황상. 예. 이번에도 와딩 싸움에서는 파토스가 좀 앞서갑니다. 네, 분명 그 1경기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아, 역시 아마추어가 뭐 프로보다는 뭐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나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CTO 파토스가 왜 압도적인 경기를 했냐, 정말 이 맵을 다 쥐고 보고 있는 이런 와딩 능력이 이 선수들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그렇죠, 빠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 뭔가 집 밖을 나가는데 거부감이 없었죠. 네. 그래, 뭔가 두려움만한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자, 칼리스타가 아직까지는 마을을 다녀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리한 들교는 안 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템을 구비하고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쪽에서 충분히 또 한번 싸움을 걸 수 있어요. 자,
앤리스의 이동 루트를 확인은 네. 했으나 본 것만으로 베이가는 조금 움츠러들 수밖에 네. 없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정원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아마 빅토르가 어이없게 잡히는 구도는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라가스의 뭐 수통 폭발이 대박을 치지 않는 한. 네. 자, 이번에 숨어 있고. 그래서 아까 네 전멸이 돌아오기 전에 그 그라가스와 베이가의 갱킹 타이밍이 중요했었는데 딜부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거 예, 네. 계속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파토스 기본기 탄탄하네요. 그리고 이번 그라가스의 움직임이 저는 꽤나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이번 그라가스가 또 한 번 탑에 지원 갔다가 만약에 재미를 못 보면 바로 이제 파토스는 드래곤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동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갱킹이 중요하고 이미 봤습니다. 와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앨리스가 기다렸다가 역으로 쳐도 되고.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돕고 좀처럼 탑은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라가스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라가스가 갖고 있는 장점 예. 배치기를 통해서 벽을 넘어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루트로 이동하는 거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 정글이 풀어줘야 됩니다. 용버스는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야 이게 사실 뭐 배치기 전멸에 사건의 지평선 끝자락에 걸치면 빅토르 잡는 건 일도 아닌데 정화를 들고 있는 게 네. 야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정화만 아니면 진짜 한번 들어가 봄축한데 빅토르가 들고 있죠. 네. 한 번 더. 야 이젠 돌아가요. 안 좋은 추억 예, 있죠 저쪽에. 욕심은 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텀 지역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조합 자체가 후반에 갔을 때 뭐 파토스가 훨씬 좋고 영보스는 안 좋고 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 손에 생각하면은 영보스는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우리 그래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만해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냥 15,000 정도의 골드 차이를 보이고 10분 됐습니다. 자 이전 경기만큼은 아니지만 나르도 사실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라인을 당겨놓고 올라프가 네. 예, 불러드리고 있는 구도다 보니까 이전 경기에 어떤 그 그림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나가서 나르가 변수를 깨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1500 정도. 그나마 순간이동이 하나 더 많다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서 자, 5명이 3명이나 4명과 싸운 게 그나마 베스트긴 한데 앨리스 오고 있거든요. 싸움을 유발을 하고 싶은데 뒤에 앨리스 왔 이제 순간이동 순간이동 숫자는 영버스라도 좋아요. 먼저 자 먼저 자 노스톱을 뜯어버리고요. 정글이 오면 안 돼요? 예, 오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드래곤까지. 네. 와, 네 결국 끊었고 3대요? 우리가 순간이동 우위가 있으니까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 타밍 보고 있는데 파토스 갑자기 확 덮쳐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드래곤 쪽을 등지고 드래곤 쪽 가 있네요. 예. 아 이번 경기도 네. 뭔가 순간이동을 논하기도 전에 진짜 모카 선수가 싸움을 너무 잘 걸었어요. 네. 예. 전멸 분쇄 박치기 토스해놓고 살래야 살 수가 없었죠. 이제 약 2000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예, 어디까지 예. 전멸 오치까지 아, 오 시시한게 와 야, 예, 그림 같은 장면 나왔습니다. 트래시가 건너편에서 랜턴까지 던져주면서 세이브가 예. 될 만한 그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어, 스케일 연기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거 살 수가 없었어요. 자 미드 1차 타워 대가로 전리품으로 얻어가고 있는 파토스. 드래곤 얻어갔죠? 타워 얻어갔죠? 네 진짜 3천 차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토스 공격적인 운영은 정말 멋집니다. 꿍꽝 앨리스가 전멸 고치 영혼의 부름 에어본 랜턴이 있지만 이미 왔는데 이미 예. 와 불 한번 못 재보고 다시 봐도 멋지네요. 있습니다. 이거는 연계가 잘 되고 이거 그 결과가 지금 수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와드를 이미 다시 전진해서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예. 없어졌습니다. 영보스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제 영보스의 핵심 선수가 미드라이너라고 하더라도 뭐 압도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베이가라는 챔프 자체가 그 쿠버을 바라보면서 계속 육성하고 다른 라인이 안 터졌을 때 베이가의 뒷심을 뭔가 논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로 구멍 다 뚫려 있는데 베이가 혼자 그걸 다 틀어막을 수는 없거든요. 아 진짜 미니맵상의 와딩이 네 정말 빈틈없이 박혀있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야만 비교해봐도 예. 깜깜합니다 영보스는. 네. 자 타워 하나 깼어. 이번에도 고치 맞았으면 백업 동선이 가까워서 위험했거든요. 그렇죠. 예.
나도 하나 뺏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영보스의 시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 자, 타원성 2대1. 이러면 베이가가 뭘 어떻게 라인을 떠나서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길 가다가 진짜 올라프라도 만나면은 만날 것. 예, 큰일 인근이, 나는 거거든요. 인근이 막 지금 찍히고 있죠. 네, 아까 와드로 보니까 너 여기서 더티 파밍 하더라. 예. 타워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정보전에서 네. 전혀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보스. 그러니까 지금은 예, 파토스가 자, 랜턴을 뒤에 썼어요. 랜턴을 뒤에 그랬더니 앨리스 줄타기. 네. 들어왔을 쪽 앨리스 잡았어요. 앨리스 잡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보스는 상대가 좀 급하게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재미를 봐야 돼요. 네. 술토! 아~ 야, 박선수 눈치 빨랐어요. 전멸 타이밍 진짜 좋았네요. 자, 1킬 기록하는데, 짜! 야, 네, 라그나로크 있죠? 네. 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1킬 기록하는데 만족하고 있고요. 뭐, 킬은 했으나, 라인 압박을 더 주기는 좀 힘든 타이밍이었고, 네. 그동안에 또, 예, 계속해서 바텀라인 밀어나갔기 때문에, 바텀스가 이득 봤죠. 바텀 2차 타워가 쭉. 네, 이건 사실 한 명 잡았더라도 영보수가 이득을 보기 어렵죠. 예. 네. 스펠 빠진 상황도 그렇고, 아래쪽 그동안에 뭐, 놀고 있던 거 아니고, 그렇죠. 칼리스타가 웨이브 두 개 먹었으니까요. 네. 자, 여기저기 맞기 바쁩니다. 정리하기, 라인 정리하기 바쁜 상황. 영보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전 경기보단 낫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긴 하지만은 예. 전 경기는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된다는 말씀밖에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번 경기는 어쨌든 가능성이 있어요. 방금과 같은 킬그램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변수도 많아요. 네. 사건의 지평선 베이가의 존재는 항상 안타 때 예.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엉성하게 들어가거나 맨땅에 쓰여졌을 때는 뭐 불보듯 뭐 경기 양상은 뻔해지겠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걸 좀 걷어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뭔가 그 다음 플레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진 들어와서 수입을 올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맵의 시야를 어떻게든 본인들이 이렇게 다시 가져가려고 욕심내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한쪽이라도 가져가고 그렇죠. 거기서 싸움을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차피 블루 쪽은 미래가 없어요. 드래곤 쪽은 그냥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 바로 그 전까지 탑 올라프 가는 길에 시야를 조금씩 확보하면서 거기서 변수 만드는 움직임을 지금 영보스는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동선을 설계해 놓긴 했어요. 네. 네. 그 말인 즉슨 일단 두 번째 드래곤까지는 그냥 주겠다. 그렇죠. 네. 아낌없이 퍼주겠다. 다 주는데 여기서 변수를 만들려면 여기서 소규모 전투가 만들어지거나 약간 무리했을 올라프를 숙과내고 그 다음에 뭔가 그림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탑 지역이나 바론 지역 인근을 이제 와딩을 해놓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격차는 여전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딱 4천 골드 차이. 네, 뭐 뺏길 여지도 있고 예. 그냥 앨리스가 먹어버렸습니다, 블루는. 자, 순간이동이 하나 더 많다는 것을 좀 살려서 뭔가라도 좀 이제 전투로 재미를 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진짜 안 나오네요. 여기도 신경 써줘야 되고 네. 바텀 지역. 이거 11루 라인 클리어가 참 좋은 챔피언이라서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그나마 좀 앨리스의 위치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4대3을 한번 열어보고 나르가 넘어와도 될 것 같은 나르의 순간이동이 없는 게 네. 고민을 하게 여기도 쫓기고 있네요. 쫓기고 있어요. 나를 쫓기고 있었어요. 네. 순간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나르 안 걸렸고 와, 진짜. 미믹 선수 타이밍 예. 좋았습니다. 와, 영류까지는 예. 나르 타이밍 정확하게 됐어요. 네. 이런 게 또 이제 기세이기 때문에 심리전에서도 계속 히퍼 선수는 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약해놨던 네. 네. 이제 드래곤 먹으러 가는 거죠. 맡겨놨던 드래곤이죠, 거의 이거는. 자, 그래도 못 나가게 공이라도 빼야지. 하지만 예, 알리스타 군, 칼리스타 군 네. 어느 것도 빼지 못했어요. 자, 왜냐면 나르가 순간이동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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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당장 싸움을 걸기 애매합니다. 공도 나르와 같이 빠졌었고 싸우신가? 자, 바람 한 번 하는 상황. 드래곤이 죽는 네. 오라클마 민병개니시? 네, 지나갑니다 하고 미달렌을 자연스럽게 합류했죠. 네. 나르의 순간이동도 없었고 분노관리도 안 돼 있던 상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발언 쪽 시야라도 먹었던 게 이득이었었는데 이거를 또 이번에 그 시야를 예. 차단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예, 다 주워버리죠? CTU 파포스가 완급 조절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어서 아직까지 전난과 같은 어떤 전력치를 그렇죠. 확실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승리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분명히 기본은 탄탄한 팀이다라는 거를 네. 저희가 경기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다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세픽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된 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빈틈이 열리는지도 느껴봐야 네. 이제 본인들도 이제 더 가다듬고 연습하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뭐 영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경기를 역전할 가능성도 있고 베스는 역전이 있고 역전이 아니라더라도 기억하라. 네, 본인들을 정말 이 LOL 좋아하시는 캐스파컵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패배하는 분위기도 패배하는 분위기지만 뭔가 정말 무력합니다. 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뭐 보기 좋았던 거는 이제 악성 경기 지고 나서도 분위기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거 하나인데. 네. 그러려면 그게 자양분이라서 여기서 뭔가 그렇죠. 보태줘야 되거든요. 네. 뭐 베이가 슈퍼플레이가 됐든 뭐가 됐든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이제 갇혀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뭐 경기를 즐기러 왔다. 근데 하광석 해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즐기기 위해서는 네. 이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진정한 즐김이다.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을 치고 나서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느낌 잘 안 들잖아요. 예. 네, 이거 쉽지 졌는데. 않죠. 네네. 자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야를 밝혀주고 있는 네 영보스입니다. 힘에 집중. 아까 드래곤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까지도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들의 운영 그리고 네.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좋은 습관들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CTU 파트스 쪽에서 네. 시야 장악 해놓고 핑크와드 적절히 다 중요한데 깔아놓고 안정적으로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궁극기들하고 순간이동 딱 만들어졌을 때 한타 게시하고 네 앨리스가 인근에 왔었어요. 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시야 확보하고 거두는 플레이 우리는 용납한 적이 없다. 파토스가 딱 그 영보스가 원하는 활로를 조금씩 조금씩 제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해요 지금. 예 오브젝트라도 좀 어떻게 뭐 버프든 뭐든 해보려고 그러면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뺏어가니까 방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다 와딩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 경기가 어떤 그 나진을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 아나키 우리한테 왜 그래 였다면은 지금은 그냥 영보스가 파토스 우리한테 왜 그래 예. 예 그런 생각 날 정도로 좀 답답한 게임 양상을 정말 파토스가 잘 만들어줍니다. 이런 게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막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아까 올라와서 우르르 와서 네. 헤드 빼먹더니 이제는 우르르 내려와서 블루까지 빼먹고 이쪽에서 나르가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1차 먹으면 여기 2차 밀어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도끼 한 대 맞았는데 랜턴 타야 되는 네. 현실. 자, 두 번째 타워를 가져갑니다. 타워상 3대 2. 뭐 물론 예. 글로벌 골드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지는 않아요. 내주는 것들에 대비해서 그만큼 빈라인에서 파밍을 나르나 시비르가 베이가와 함께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타에서 이대로 시간만 끌면 우리 나중에 한 번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거는 영보스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본인들이 우위에 있는 거는 순간이동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미드라인이 아니라 바텀이나 탑에서 싸움을 개시한 다음에 베이가가 빅토르보다 한 발 빠르게 합류하면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지는 않을 것 네. 같긴 합니다. 근데 네. 그게 탑은 예. 워낙 그 올라프가 압박을 잘 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예. 사실은 쓰레시나 그라가스가 바론 쪽에 어떤 방비는 해놓은 상태로 재빠르게 바텀 라인 가서 좀 깊숙이 와드를 박아놓고 네. 칼리스타가 라인 밀려올 때 그거 순간이동으로 한번 시비로 사냥개시 딱 아니면 이런 거, 거. 네. 상대가 무리해서 바론을 가져갈 때 사건의 지평선으로 대박 한번 치고 네. 뭔가 재미를 보는 거 이런 거라도 있는데 시야가 너무 없어. 이거 어우 그나 부었네요. 바로 쪽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예, 이거 와드 까는 게 보여서망정이지. 예. 궁금해서 머리 드밀었다가 잘리면 그냥 바론 뺏기고 경기 완전히 터지거든요. 혹시 바론 가나 이랬으면은. 그렇죠. 예, 모르면 맞아야 됩니다. 이건 모든 게임에 통용되는 명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지금 맞는 건 너무 아파요. 네.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르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잘리면. 지금 미믹 선수가 집에 예. 갔다라는 거는 조금 당긴 다음에 이제 네. 예, 민병대를 활용한 순간이동과 또 뒤를 노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영보스는 항상 전진할 때도 후위 쪽을 신경을 써야겠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뭔가 순간이동이 하나 더 많다를 이용하려면 상대가 분산됐거나 급작스러운 한타가 만들어지면 빅토리와의 거리를 좀 벌려놓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플레이도 잘 안 나와요. 네. 철저히 시야 안에서만 빅토르가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순간이동 돌아왔을 때 올라프가 적당히 밀다가 칼리스트에게 떠먹여주고 있고 네. 자, 30초 이후에는 또 드래곤이 등장을 합니다. 아, 저 칼리스타를 어떻게든 한번 잡아주는 예,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바텀 라인에 내려가면 이제 바론 쪽이 확 열리다 보니까는 동선 자체를 설계를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루나네 허리케인 장착. 그래도 투코온을 맞춰준 건 천만다행이네요. 예, 11 무한의 대검. 그리고 스태틱. 쉽지는 않지만은 주먹이 상대에게 닿으면은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힐 만한 그런 힘은 지금 영보스가 어쨌든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양쪽 오브젝트 지역으로 그냥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 정말 와드의 향연입니다. 양쪽 경기. 네, 진짜 안전한 게 잘해요. 이렇게 기본기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이거 반대 줄타기 빨랐어요. 아, 자, 빈 엘리트가 올라와요. 뒤쪽에서 배가 오는데 배가 잘못 내렸죠. 자, 스레스 죽었고 그래가 죽었고. 근데 이거 딜러들이 어쨌든 살아남아서 예. 야, 근데 이게 올라포 때문에 네. 베이거가 뭐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데리고 자, 맞고 결과 목하셨습니다. 전사. 자, 나르봉이 잘 들어갔는데 나르전사 네. 마무리가 의미가 없네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됐죠. 아, 목하 선수가 오늘 진짜 분쇄가 네. 정확하게 중요할 때마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리한 상황에도 영보스가 남아있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딜러지는 남아있으니 상대가 무리하면 우리가 한번 이득 보자 이런 거였는데 목하가 그거 고민할 때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드래곤의 올킬에 바론까지 네. 종합 선물세 웃잖아요. 네, 승기를 굳혔다라는 웃어요. 거죠 지금. 대승 거뒀습니다. 대승. 네.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글로벌 골드가 결국에는 만 골드 차이를 찍었네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이제 딱히 뾰족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드래곤 앞쪽에서의 전투인데요. 네, 연계가 안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연계가 안 됐습니다. 엘리트도 그렇고 알리스타도 그렇고 중교도 행동기가 네.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했고 앞쪽에서 뒤쪽에 딜러들이 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올라프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던 찰나에 중력장 깔아놓고 용 안정을 먹고 그 다음에 알리의 이 누가 스킬 플레이가 진짜 좋았어요. 네. 바로 뒤돌아서 말이죠. 뭐 이득은 자, 이득이었어요. 와, 이득이란 이득은 다 챙겨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또 한 번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바텀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죠. 네.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있는 상황. 바텀 2차는 파토스가 공짜로 아, 이게 뭐 가져갑니다.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5분 전까지는 가능했어요. 네, 5분 전까지는 가능했으나 그 드래곤한테서 너무도 많은 이득을 파토스가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부드럽게 밀릴 가능성도 꽤나 높아요 지금. 네. 네, 사건의 지평선 빠진 거 보자마자 과감하게 알브를 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목한 선수 들어갔을 때 위험해? 그러면은 얘 갭 선수가 이렇게 꺼내줄 수도 있거든요. 네. 파워 상황 그리고 캐스는 10대 1. 굴들은 12,000이 넘었고요. 나머지 4명이 대체하고 그냥 탑쪽까지 쭉 밀고 들어와서 여기 미는 것도 괜찮죠. 빅토르 혼자라면은 조금 약할 수 있으나 바론 버프가 있기 때문에 네. 저것만으로 큰 압박이 되죠. 또 저쪽으로 빠지면은 여기 진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가도 바로 이제 빼고 보는 상황이고 자 지금은 정말 싸우고 싶지 않을 지경일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야? 그래도 저 뒤로 갔어요 오히려 못 가 아 이 정도 갔다가 돕고 빠져나오고 네 알리스타가 고민하지 않고 들어갔더니 예. 결국에 올랐어요. 미드 기회를 갔다가, 줄여넣는 예. 그런 플레이가 됐고요. 네. 미드 갔다가 바텀 갔다가 또 쭉 뒤로 빠지고 있는 완급 조절.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영버스는 정말 좋은 게 어찌됐든 억제기를 지켰거든요. 분명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 저는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사건의 지평선 안에 세 명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예. 뭐 스킬 교환했었고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마을 돌아와서 탑 쪽으로 2차 밀어냈을 때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2차까지 준다고 생각을 하고 더 뒷그림을 보긴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말 말고는 뭐 딱히 할 게 없네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파토스. 지금 빅토르의 딜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이게 너무 지금 뭐 이니시에이팅과 올라프의 올라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대에 빅토르 템이 이렇게 뜨면은 네. 진짜 광역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베이가가 뭐 후반에 성장형, 예, 누커 정말 강력하다라고 하지만은 빅토르는 이미 저 딜로 시대를 평정했던 챔피언입니다. 네. 라바돈의 죽은 모자까지 쓰고 있는 빅토르.
뭔가 무리해서 들어가서 예. 가두고 빅토르만 먼저 제압하고 이런 것도 물론 지금 쿨다운 중이긴 한데 전원 집결 있는 상황이라 전원 집결 네, 빅토르 어 이거 앞뒤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알리사 잘 봐야죠. 그래서 뒤쪽 보고 있는데 쌈을 싸느냐 아니면 이게 전멸이 돌아왔기 때문에요. 네 이거 전멸 꿀깡입니다 알리사. 네 그리고 칼리스타의 또 궁극기도 있고요. 자 네. 하나가 에이, 빠져나오네. 올라프 체력 반 이걸로는 파토스 입장에서 네. 공격을 멈출 만한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연고스는 본인들의 사건의 집행선이 빠졌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렇지 네. 않아야 되고 자 이게... 오늘 대치구도 되니까 오 여기서 아 그나마 와드가 있어요. 이거 몰랐으면은 또 피해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을 만한 구조였는데 탑을 신경 써야 돼? 미드를 신경 써야 돼?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를 신경 써야죠. 여기 극대 주더라도 탑을 또 계속 높아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탑 미드의 어떤 연결 지점인 부시를 계속해서 네. 파토스가 잘 잡아주고 있죠. 단거리를 활용해서 계속 네.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영고스. 그나마 저기 앞뒤로 그 핑크와드 양옆으로 깔려있는 와드 때문에 시야가 조금이나 보이는 거지 저거마저 제거다 나면 그럼요 그냥 줘야 돼요 탑타운은요. 자 그래도 바텀 라인이 그나마 좋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파토스 입장에서는 갭 선수를 한번 바텀으로 보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예, 없게 만들었었네요. 자, 52,000과 38,000 정도의 골드 차이. 요거 밀고 또 좀 농성하다가 드래곤 먹으면 우리 네. 드래곤 4스택제야. 예, 딱 파토스는 이 생각하고 있겠죠? 물론 일단 뭐 다콜부즈가 부전패를 당하면서 약간 좀 운 좋게 올라오는 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런 경기들이 또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예, 끝나지 않는 거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줘야 되죠, 버스. 엘리스 딜이 어마어마하죠. 자, 또 다시 한 번. 아,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도망입니다. 물었다 싶을 것 같은데요. 뒤쪽에. 알리스타 무서워요. 포카. 눈썹 잡히고. 잡히고. 자, 베이가가 너무 멀어요. 베이가가 오자마자 세 명은 가둬야 되는데 아, 알리밖에 안 되고 이러면. 자, 그냥 와. 빅토르 베이가의 진짜 무전사. 막중에서 박기문세 더블킬. 딜이었습니다. 자, 세 명이 빠져나올 상황이에요. 네, 히퍼 선수 잘 버텼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되네요. 마무리가 그냥 죽이도 들어가네요. 그 사이에 네, 히퍼까지 잡았네요. 타워 깨졌고 억제기는 아직 뭐 남아 있습니다만 타워 안 깨졌네요. 어쨌든 14대 1 스코어에 55,100, 39,800. 네.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그래도 억제기는 안 밀렸네요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킬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이번엔 드래곤을 먹어볼까? 그렇죠. 드래곤까지 이어진다는 게 크죠. 아 진짜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영국. 자 네. 그나마 체력 빠졌을 때 마지막 영혼의 한탄 해보자는 건데 나르도 그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거는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하나라도 좀 끊어야 돼요. 하나라도? 아, 하나라도! 네, 자 그리고 미드 아, 좋아요. 예. 네. 어쨌든 정말 불리하지만 영보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어쨌든 계속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네. 거 이거는 분명 칭찬할 만합니다. 자 한 명을 끊어냈고 나왔어. 일단 내려와서 미드 지역 1차 타워. 네 건물 자체는 이제 순식간에 밀 수 있어요. 본인도 예. 화력도 나오니까. 대신 여기서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욕심내거나 머뭇거리면 그대로 게임이 터집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고 있는 영보스입니다. 오히려 이제 본인들 욕심을 낸 느낌인데요. 아 이거 이러면 욕심을 낸 느낌인데요. 자 그나마 뭐 분위기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5대 4긴 합니다. 네. 자 앨리스가 없긴 한데 그동안의 격탄 때문에 시비를 5대 4라는 게 안 느껴지죠. 네 사건의 지평선을 써놓고도 딜을 할 수가 네. 없어요. 논스톱. 자 미믹 루빈 아우 네. 너무 세요. 올라프가 죽질 않습니다. 뒤에서 뒤를 계속 밟고 있는 상황. 아, 영류 맞았어요. 끝까지 마무리. 쫓아가서 마무리. 자연스럽게 네. 바론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죠? 딱. 방금 전에 드래곤 먹었는데 또 바론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 딱. 원래 그 남들이랑 나눠 먹어야 되는 거 혼자 다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많은데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진짜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네. 네, 사실 물론 이 파토스가 정말 잘하는 거냐는 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프로팀들과 맞붙어보고 다른 팀들과의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기본기 예. 와드를 활용한 플레이 또 한 번 압박 줬을 때는 상대에게 숨도 못 쉬게 아 주지 나오네. 자 경기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벗어났다고 네 맞습니다. 경기를 포기하고 마는 영보스고요. 자 CTU 파토스가 2대 0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8강에
꿈에 그리서 8강에 합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죠? 네, 우리 진짜 4강 가볼까? 네, 8강이 아니라 4강 목표라는 이야기 할 만한 기본기, 능력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뭐 결국에는 아마추어 팀 간의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능성과 기대감은 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면에서 보여줬던 스노우볼을 굴리는 방법이라든가 맵을 시야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느낌이어서 앞으로 행보도 기대는 안 할 수 없죠. 네. 물론 뭐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내일 경기를 펼칠 아마추어 팀이 두 팀이 또 있거든요. 네네. 추첨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 또 모르는 거죠. 네네네. 네. 진짜 하늘이 높아서 뭐 프로팀을 이기고 가는 그런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CTO 파트너가 8강에 진출합니다. 네이버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12강 두 번째 경기 결과 CTO 파토스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0으로 영보스를 격파하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SKT와 KT를 비롯한 프로팀들과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선 직후 CJN 투수와 붙고 싶다던 그들의 바램이 이뤄질지 목표가 4강이라던 CTO 파토스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정해진 8강 대진표 역시 오늘 경기를 모두 다 보내드린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수많은 명경기와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두 팀이죠. 롱주아이엔과 지네오 그리닝스 두 팀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